서비스로 마스크를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처음 시켜보는 스와로브스키 업체인데 일단 포장이 마음에 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신발을 갈아 신게 되어 있고요. 신발은 그냥 여기다가 두시면 돼요. 여기 신발장은 저랑 선생님이랑 사용하는 거여가지고 여기 진짜 생화들. 들어오자마자 옆에는 이렇게 손을 닦는 곳이 있어요. 여기 있는 꽃들도 다 생화입니다. 바깥 뷰가 다 호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이고, 여기 안에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 구역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 책상 뒤로는 공기청정기랑 하만카돈 스피커, 그리고 캔디스톤 아트북, 그리고 CCTV. 여기도 이렇게 생화들이 있어요. 조명도 있고 대기석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톤 어떤 거 가지고 있냐고 문의가 많아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톤 케이스는 캔디스톤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총 3개 케이스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스와가 아닌 애들 위주로 이제 넣었는데 스와인 애들도 있어요. 확실히 스와인 애들이 커팅이
되게 좋거든요. 이건 뒤집어져 있네. 여기 이렇게 뒤에는 원래 이런 막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없는 애들은 이그나이트, 스와로브스키 이그나이트 애들인데 요거는 이제 10mm고요. 요것도 10mm.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요 라인들인데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여기 보이는 요거 크리스탈. 얘 이름이 뭐더라? 스와로브스키 쿠션 컵?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게 10mm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조그매 보이는 애들이 8mm예요. 얘네가 되게 1mm, 1mm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V컷. 그리고 여기 되게 조개같이 커팅되어 있는 이거는 미스틱이었나? 그런 건데 확실히 조금 더 커팅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반짝여요. 저런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 직사각형. 얘네들은 핑크, 뭐 아쿠아 이렇게 좀 컬러별로 많이 사두는 편입니다. 직사각형 여기 볼케이노 컬러도 직사각형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모양은 완전 기본적인 거죠. 푸시아, 라이트 로즈, 블랙 다이아몬드, 골든 섀도우, 크리스탈.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는 항상 구비해두고 이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랑 얘 뭐였더라? 스와로브스키가 레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조금 이런 핑크기가 도는 레드고 하나는 이렇게 완전 아 이거 사이암인가? 사이암 컬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스칼렛? 스칼렛이랑 사이암의 레드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반짝반짝 목캔디라고 많이들 부르는 요거랑 요거는 좀 큰 빅스와인데 얘네들은 14mm입니다. 그리고 하트. 하트도 컬러별로 사는 편이에요. 아메시스트, VL, 바이올렛, 골든 섀도우, 푸시아랑 아스트랄 핑크. 얘는 버뮤다였나? 이렇게 약간 쉬머한, 좀 특이한 것들도 사놓고요. 이렇게 많이 사놓으면 다 쓰시나요? 하는데 다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많이 있어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거는 다 사놓는 편이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새로운 꽃, 요거는 퐁퐁이에요. 아, 저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조용히 해주실래요? 엄마 이거 꽃 이름이 뭐라고? 나 러넌큘러스. 러넌큘러스? 그거 한번 저거 검색해봐. 러넌큘러스. 이거 되게 꽃잎이 광택이 있네. 약간 이렇게 퍼지는 느낌.
저번에 있던 앤데 조금 더 샀습니다. 안녕하세요.